오직 주님 안에만 빛과 사랑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날 은혜로 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날마다 감격 속에서 아침을 맞게 하시고 주신 하루를 배우며 주의 사랑을 느끼며 나누며 실천하며 비록 우리에게 어려운 싸움이 우리 안팎에 많이 있지만 주가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잘 싸워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언제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마지막 한 일에를 중심으로 해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취하였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마지막 한 일에 등장할 그의 이름을 성경은 그, 곧 다른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로,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하셨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마지막 한 일에가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 그 적그리스도가 역사상에 등장하여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 곧 7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관한 국제조약 혹은 평화조약을 굳게 정하는 그때로부터 70일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나머지 7년 한 일회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한 일회가 시작될 것인가?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셨죠? 두 번째로 그는 어디에서 등장할 것인가? 적그리스도는 역사상에 어디로부터 그는 등장할 것인가?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또 말씀을 드리지 않는 부분을 또 저희들이 다니엘서와 또 요한계시록과 다른 성경을 참고하면서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역사상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적그리스도의 영적 근원을 살펴보면 그는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귀신의 소굴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자라고 그의 영적 배경을, 영적 근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사단은 본래 하나님께서 악을 지으시거나 사단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룹 천사장 루시퍼, 아침에 빛나는 광명한 별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존귀한 직분을 받은 영화로운 천사장이었으나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오만함과 교만한 욕망을 품다가 그는 타락하여 땅에 떨어지고 무적행에 던져 감금되었던 사단, 마귀, 다른 이름으로는
옛뱀, 에덴에서 인류의 첫사람을 미혹시킨 옛뱀,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한 큰 붉은 용으로 한 인격을 가진 한 사단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어떻게 타락하였으며 어떻게 타락하여 그의 성품이 부패하였고 행위가 하는 일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참소하는 자, 더러운 자가 되었는가. 그는 무조경에 갇혀 있으나 때가 되면 자기의 아들을 적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어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할 자임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두 구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적그리스도의 배경에 대해서, 영적 근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1장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서에서는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작은 뿔이라고 표현하고, 동일한 인물을 신약의 계시록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요한계시록 11장 7절이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영적 근원과 배경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은 그를 가리켜 짐승으로 표현하고, 그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영적 근원과 배경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자, 그러나 그의 결국은 멸망으로 마침내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 1장 6절에도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한 천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배경과 근원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적행은 bottomless, 발이 땅에 닿지 않게 계속 추락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곳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곳은 사단을 가두는, 귀신들을 가두어두는 구덩이요 감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 중에도 일부는 무적행에 갇혀있는 자들이 있고, 일부는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활동하는 악의 영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치적인 배경, 그는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로부터 이 세상에 출현할 것인가,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면서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이것을 잠깐 리마인드 우리가 하는 의미에서 살펴보고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정치적 배경으로는 다니엘서 7장에 표현하시고 있는 넷째 짐승,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넷째 짐승의 열뿔 사이에서 한 작은 뿔로 그는 인류 역사상에 화려하게 등장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에 대한 설명이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6절까지 그 진상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아멘. 그의 정치적인 배경으로는 다니엘서 7장에 말씀하고 있는 넷째 짐승, 그 첫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이요 둘째 짐승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 셋째 짐승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로마 제국.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역사상에 어떤 배경을 통해서 그가 등장할 것인가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적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상에 등장할 때에 그는 바로 바벨론 제국 사자와 같은 그리고 곰과 같은 메대 파사 제국 그리고 표범과 같이 날색의 나라들을 정복하였던 헬라 나라의 모든 사납고 악한 모든 특징을 다 한 몸에 짊어지고 그는 인류 역사상에 등장할 한 짐승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오래전에 상하여 이미 역사상에서 죽은 자 같았는데 사실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니었고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 숨을 쉬고 있다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가 등장하여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그를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치적인 근원은 과거 옛 로마 제국권 내에서 다시 일어날 여기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았을 때는 먼 훗날 미래에 등장할
신로마 제국, 미래의 로마 제국권 내에서 그는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등장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참 과거의 로마 제국은 너무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철저히 방해하고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그런 일에 앞장섰던 과거의 로마 제국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를 증오하였고 박해하였습니다. 제일 처음 로마 제국이 권세를 주어 유대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예수님께서 구주 예수께서 세상에 탄생하였다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을 근교로 해서 주위에 두 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려 했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는 초대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할 때까지 로마 전역에서 처음에는 로마 그 반도 안에서만 박해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박해의 범위를 넓혀서 로마가 점령하였던 다스리던 모든 로마 제국의 전역에서 철저히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신이라고 부르고 모든 사람들에게 숭배와 절과 경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로마 황제에게 향을 피우고 그를 신이라고 섬기지 아니하는 모든 주님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서 부탁받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권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 다니느라고 순교하지 않았지 모든 사도들이 다 로마 제국의 권세 아래에서 순교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로마 황제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핍박하였는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정리해서 제가 몇 가지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로마 제국의 일대 황제인 그는 자기를 신이라고 경배를 그는 강요하는 것을 제일 먼저 시작한 황제였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가이우스 갈리굴라 황제는 AD 37년부터 41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는데 그도 폭군이었고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자였습니다. 가이우스 갈리굴라도 역시 자신을 신으로 칭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신상을 세우도록 지시를 한 왕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가이우스 갈리굴라 황제에 대한 그 영화를 한번 본 일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봤습니다. 그 자막에 처음 시작할 때 자막에 이런 성경 구절이 크게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가이오스 갈리굴라 황제는 그 로마 제국의 권력과 권세와 부와 모든 것을 한 몸에 가졌으나 그는
결코 그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방법으로 동성연애도 해보고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을 해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친 불행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으로 칭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신상을 세우도록 지시했던 그런 악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모여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을 그리스인들을 시켜서 약탈하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에 로마 황제인 자신의 신상을 세우도록 강요한 황제가 바로 가이우스 갈리굴라라는 정말 세상에 드물게 보는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AD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 황제의 위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박해를 기억합니다. 네로 황제 때에 베드로 사도와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로는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로마시 전체에 반 이상에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프를 연주하고 시를 읊었던 정신이상자였죠. 그래서 그 방화에 대한 시민들의 부르짖음과 비난이 자신의 몸에 쏟아지게 되자 그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방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박해와 핍박을 했습니다. 이때에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그는 그의 요청으로 자신의 주인이신 주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의 제자인 그의 종인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바울도 이 네로 황제 시의 기독교 박해에 의해서 그는 항구로 가는 그 길목에서 목베임을 받아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D 69년으로부터 79년까지 네로 황제의 뒤를 이은 베스파시우누스 황제 역시 기독교인들을 철저히 박해하였던 황제였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이 사람은 AD 66년에 갈릴리에 있었던 유대교의 한 종파인 열심당들이 일으켰던 반란을 진압하는 전쟁 중에 총사령관으로 네로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아 그는 갈릴리에서 반란을 진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던 중 네로 황제가 자결하고 그리고 그 후계자로 이 베스페시아누스 사령관이 황제로 지목을 받자 그는 로마로 돌아가 황제에 즉위하였고 그의 아들인 타이터스 장군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제2성전인 수룹바벨이 수축한 성전 그리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헤롯 대왕이 화려하게 중축한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 훼파시켰습니다. 이때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어떤 성경학자의 기록을 보면 1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이 1차 유대 반란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되어 끌려갔고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그가 황제의 위에 오른 후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드리던 성전 헌금, 성전세, 그것을 로마의 세금으로 바치게 하였고, 그리고 유대 사람 중에 혹시 다윗 지파에 속한 옛날 왕족들이 살아있으면 한 사람도 세상에 살아남지 못하게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의 그 아들인 타이터스 장사령관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불태운 후에 그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위에 올라간 지 2년 만에 병명을 알 수 없는 아주 궤병으로 고통 중에 고통을 당하다가 그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한 황제마다 평안한 일생을 살지 못했어요. 다 비참하게 자결을 했던지 아니면 종족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이 타이터스 황제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궤병으로 2년 만에 몸부림치다가 죽고 난 후 그의 형제였던 도미시안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 황제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AD 81년으로부터 96년까지 전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권좌에 앉았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역시 적대시하여 당시 로마는 로마의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로마 반도 안에서만 본국 안에서만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바로 이 도미시안 황제는 로마가 지배하였던 당시 모든 나라들 전역에서 기독교를 철저하게 탄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나이 많았던 사도 요한이 이 도미시안 황제 때에 체포되어 지중해의 아주 살벌하고 황량한 바트모스라는 반모섬이라는 이 황량한 섬으로 유배되었고 나이 많은 요한이 그곳에서 강제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며 기도하던 중 그는 주의 날에 주일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친 연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비록 로마 제국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나 믿음과 인내로 잘 싸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그는 받아서 그곳에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은 도미시안 황제 때 아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강제 그 노역을 하면서 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따르고 섬기던 주님, 자기 스승이신 주님은 로마 제국의 권세 아래에서 비참한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받고 죽으셨고 다른 열한 사도는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는데 자기는 십자가 밑에서 주님으로부터 부탁받은
어머니 마리아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다니기 위해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예배소에서 한 10리 좀 떨어진 깊은 산 중에 조그마한 집을 준비하고 마리아를 그곳에 모셨었는데, 터키를 방문하면 예배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리아가 노년에 사도 요한의 공개를 받으면서 만년을 사셨던 그 마리아의 집터를 발굴한 것을 우리가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도미시안 황제 때에 체포되어 반모섬으로 끌려온 후 그는 많은 묵상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스승 예수, 그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마치 꺼져가는 촛불과 같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장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그는 수많은 시간을 기도와 묵상과 생각 가운데 그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많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스승, 자기의 구주이신, 자기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그가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은 바를 기록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의 족보로부터 출생으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과 말씀들을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은 주님의 출생으로부터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많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영적으로 그가 다시 발견하고 재해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도마의 신앙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이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리켜 영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트라이안 황제 때에 AD 98년으로부터 117년까지 트라이안 황제 역시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구별 없이, 여자나 남자나 구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한 황제였습니다. 그 다음 하드리안 황제, 이 트라이안 황제의 뒤를 이어서 황제의 위에 오른 이 하드리안 황제 역시 AD 117년으로부터 138년까지 로마 황제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드리안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황제죠. 특별히 왜냐하면 그는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로마의 신을 예배하는 성소를 세웠어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의 신들을 경배하게 하려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터 위에 로마의 신들을 예배하는 성소를 세웠습니다. 이때가 AD 135년이었습니다. 132년이었어요. 이때 제2차 발코흐바를 지도자로 한 유대인들이 남은 힘을 모아서 제2차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드리안 황제는 또 군대를 보내어서 유대인의 제2차 반란이었고 또 마지막 반란이었던 이 발코호바를 지도자로 한 반란을 철저하게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을 노예로 잡아 다 흩어지게 하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발을 딛기만 해도 예루살렘 도시에 발을 딛기만 해도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은 로마 이 팔레스타인의 땅에 있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고국을 떠나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드리안 황제는 예루살렘 도시의 이름을 완전히 로마식으로 바꾸어서 아엘이나 카피톨리라는 이름으로 바꾸어버렸고 그리고 유대 땅을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 또 기독교인들이 무서운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는 AD 161년으로부터 180년까지 황제의 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제가 국민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다닐 때 교과서에도 그분이 쓴 명상록이 소개되었던 유명한 철학자요. 그리고 명상록을 기록한 그런 저자였고 지성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유난히도 무자비하고 가혹한 그런 황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일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이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역한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미신적이고 불법적인 조직으로 간주해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는 제목까지 붙여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것을 가리켜 식인종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유대인들을 처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처형했지요.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을 식인종이 어린아이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마신다고 죄목을 붙여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였습니다.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당시에 붙잡혀서 순교당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역사상에 위대한 자취를 남겼던 위대한 교부였던 저스틴과 사도 요한의 직제자로 알려졌던 폴리카비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 화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즈미르라는 터키의 한 도시에 가면 이 폴리카비를 기념하는 순교 기념교회가 있고 이 사도 요한의 직제자였던 폴리카비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교회 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로마 관리에게 나이도 이미 많고 이 폴리카비는 그의 인품과 성품이나 행적이 너무나 위대한 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터이니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한 번만 절하고 경배하면 죽음에서 면해주겠다고 말했을 때 폴리카비는 아주 담대하게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전에
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 많아 80이 훨씬 넘도록 나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나를 배척하거나 나를 배반하신 일이 없으신데 나의 남은 생애를 목숨을 붙이고자 나의 주를 배반하라고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나의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는 기쁨으로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그는 장작더미 속에 그는 불태워져서 그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것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셉티우스 세브로스 황제 때도 AD 202년부터 202년으로부터 211년까지 기독교는 철저하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 맥시무스 황제 때 AD 235년으로부터 237년까지 기독교인을 무더기로 집단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그 부모가 거기서 살았고 자식을 그 동굴 속에서 낳았고 그 자식이 거기서 성장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굴 속에서 암혈과 굴혈 속에서 짐승의 가죽을 입고 짐승인 것 같이 낮에는 못 나오니까 밤에 지상으로 나와서 짐승의 껍질을 입고 짐승인 척 기어다니면서 양식을 구해가고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한 것이 마라나다,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도끼리 만났을 때에 이 물고기, 이 생선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암호를 서로 나누면서 오늘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형제임을 확인하는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그래서 우리 에클레시아에서는 서로 포옹하는 그런 인사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고 인사를 나누지요. 그 다음 호넬리안 황제 때 AD 270년으로부터 275년까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에 로마 제국의 최후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는 AD 303년으로부터 312년까지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로마 제국의 최후의 박해자로서 잔인하고 심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로 로마 제국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 그는 기독교를 국교로 후에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바로 로마 제국은 다 죽은 것 같았어요. 멸망해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서로마에 있었던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로만 캐톨릭은 유럽에 있는 옛 로마 제국의 분열된 갈라진 나라들의 황제의 대관식에 왕관을 씌워주기도 하고 벗기기도 하면서 로마 제국의 명맥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1252년 교황 이노센트 4세가 발표한 문서가 있었는데 이 문서는 중세기 때의 종교 재판소의 기초 문서입니다. 이 중세기 때의 종교 재판은 이단자들을 처형하기 위한 종교 재판이었지만 이때에 수많은 참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화형이 되고 고문을 당하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 일례로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아무도 읽지 못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읽을 수 없는 이 성경을 그가 영어로 번역을 하다가 그는 이단자로 몰려 화형을 당했지요. 마틴 루터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진리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득의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다가 그는 파문을 당했고 그는 체포를 당할 뻔한 그런 형편에서 그를 숨겨주고 보호해준 그런 제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배워가지고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역사가 다양하고 장구하고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는 다 눈높이가 다르고 배움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저도 이 마지막 한일회를 공부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막 축복받고 막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저도 막 신이 날 텐데 마지막 한일회에 저 그리스도의 출현 이런 말씀을 준비하려니까 무겁고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친 연후에 마치 산모가 옥동자를 출산하려고 하면 그 진통을 겪은 후에 진통에서 진통으로 이어지는 고통의 시간 끝에 아름다운 아기를 출산하는 것 같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이런 역사의 진통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여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들을 영원히 위로하시고 안식의 복에 참여하시는 축복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석양을 향해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깊은 밤중을 지나 동터우는 새 아침의 새벽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빛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인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로마 황제들 같이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 잃으면 그 영원한 생명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록 우리들의 환경과 가진 것이 부족하고 주님 우리들의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충분한 이유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기뻐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18억 5천만의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